올해 첫 새해 인사를 또 드리러 나왔어요. 자, 오늘 어디 나왔느냐? 2022년도 첫 낚시 어디서 할 거냐? 오늘은 부산 기장군 일광 쪽으로 갯바위 쪽으로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대상어는 무엇이냐? 볼락이죠, 볼락. 아, 눈 큰 녀석, 아주 예쁜 녀석인데 올해 수온 탓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뭘도 많이 안 피고 전국적으로 볼락 소식이 굉장히 늦습니다. 지금 1월 중순이 다 됐는데 벌써 볼락 녀석들이 나오고도 남아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. 아마 수온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도 뭐 때가 되면 다 들어오는 녀석이죠.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발품 좀 팔면서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기장 쪽은 필드들이 이제 앞에는 다 쉘로 꼬입니다. 어지간한 방파제 말고는 갯바위 쪽은 다 완만하게 수심이 깊어지는 곳이에요. 그래서 우리 재작년인가 송정 갔을 때도 이제 던질질을 사용했죠. 오늘도 던질질을 준비했습니다. 그때는 이렇게 전자식으로 나온 게 없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전자 타입으로 나와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시안성이 좋고 내 채비가 어디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앞쪽에는 지금 또 물이 좀 많이 빠지는 날이고 지금 완전 간조입니다. 앞쪽에는 간출녀들이 이제 들어다 가지고 앞쪽은 전혀 공략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뒤에 멀리 떨어져 있는 수중녀 볼락들이 어디에 있냐면 숨고 비비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. 락빗이죠. 어디 찡겨 있다는 말입니다. 박혀 있다는 말인데 아무래도 수중녀나 저런 간출녀 이런 쪽에 볼락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. 근데 올해 첫 볼락 낚시라서 있을지 없을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. 맨 땅에 헤딩한다고 생각하고 나와봤어요. 오늘 이쪽 그리고 기장 쪽 동쪽은 서풍이 불면 너울이 별로 안 세요, 파도랑. 근데 오늘 바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너울과 파도가 셉니다. 지금 간조라서 이 정도인데 물이 들어오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옮겨가면서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잘 나오면 여기서 계속 하고 그리고 2021년도에 제가 공략했던 하이브리드 볼락 낚시에서 꼭 웜을 고집을 한다. 아, 그것도 괜찮죠. 괜찮은 방법인데 우리에게는 이 블루 드래곤이라는 굉장히 히든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? 고속도로 놔두고 국도로 돌아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얘가 또 시즌 초반이고 아직 조과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 블루 드래곤 청갯지렁이를 한번 이용해 가지고 낚시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웜도 같이 병행해서 쓸 겁니다. 자, 근데 날씨가 바람은 없는데 너울이 굉장히 세요. 조금 조심해서 낚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갯바위 나올 때는 조금 안전하게 신발 신경 써서 그 다음에 구명복 신경 쓰고 그리고 또 이런 데 나올 때 혼자 오면 무섭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자랑도에 산다의 요리 담당 그 다음에 얼굴 담당이죠. 저 또 출연자 경범행님 모셨습니다. 아, 제가 봤을 때는 한섭이보다는 경범이 나은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2022년도 새해 첫 낚시고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올해도 어복 충만하시고 항상 망쿨 그리고 항상 안전하게 낚시하시기 바랍니다.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해가지고 볼락 얼굴 한번 보고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1월 달에는 이제 알배기라 그러죠. 또 알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고
배가 좀 물러간 친구들은 방생하도록 할게요. 물론 뭐 강요는 아닙니다. 강요도 아니고 뭐 금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생 사이즈 기준치 15cm만 넘으면 되는데 그거는 각자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제 여기는 수심 낮기 때문에 플로팅 타입에 던질지를 준비를 했어요. 다 수심이 낮아요. 아무리 멀리 던져봐야 2m, 3m밖에 안 나옵니다. 그리고 로드는 좀 장타를 치기 위해서 8피트 튜블러 볼락대를 준비했습니다. 릴은 2000번, 그리고 합산은 0.35입니다. 지금 쇼크리더를 안 달았는데 쇼크리더는 한 0.85, 1호 카본사에 지그에 드는 1g 내외로 달 예정이에요. 한 0.8g 정도 사용할 것 같습니다. 자, 시작해 보겠습니다. 드래그. 자, 비거리가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굉장히 멀리 가죠.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빠져있어서 물어도 문제겠다. 앞에 수중 여들이 갯바위들이 너무 쫑긋쫑긋 솟아있어요. 파도에 태워가지고 만약에 문다면 잘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큰 게 없을 거야. 그래서 한 1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나중에 또 뭐 옆발이 강한데 이런 데는 조금 더 굵게 써주는 게 좋아요. 목줄 길이는 한 50cm 정도? 히트! 야, 이거 오랜만에 보네. 좀 가볍게 쓰려고 했는데 너울이 조금 있어서 1g으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. 캐스팅! 자, 이제 물돌이 간조 끝나고 이제 들물이 시작됐습니다. 조류가 왼쪽으로 잘 가네요. 이렇게 던질지 게임 하실 때는 이제 장타를 치고 나서 떨어지기 전에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채비 정렬이 되면서 꼬이는 걸 막아줘요. 꼬이면 안 물겠죠, 당연히. 자, 그리고 너무 멀어서 감이 없을 때는 자, 던질지가 잘 보이니까 던질지가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든지 그것도 입질이니까 꼭 던질지 꼭 주시하시고 항상 텐션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 너울기가 조금 죽어야 될 것 같아요. 너울기가 조금 죽고 물 좀 안정화되고 이러면 나올 것 같습니다. 왜? 때가 됐잖아. 빨리 나오란 말이야. 불을 때리사 뭐. 히트! 잘한다! 히트! 자! 아니! 레딩이 문제, 레딩이. 아니, 사랑도에서는 뭐 좀 못 잡더니. 안 맞다. 사라도 안 맞다. 온나 드래그 온나. 자리 남는 자리 있나? 있다. 자, 올해 첫 볼락이 나왔습니다. 우와, 이 지금 랜딩하는 것도 문제예요. 나이스. 야, 나이스. 후! 볼락인데. 좋다. 갈 볼이.
아, 오늘은 지금 바람은 없는데 날씨는 진짜 오늘 농어를 잡아야 될 날씨거든요. 지금 너울이 너무 강합니다. 아, 그래도 지금 물이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한 2시간은 지나야 얼굴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시작하자마자 얼굴을 보여주네요. 지금부터 아니, 시작인가? 어, 이제 좋은 신호타이지. 야, 이쁘다. 낚시 잘한다. 어, 잘한다. 저 사랑도가 안 맞네. 낚는 자리만 있으면 저 소개시켜줘도 되는데. 자, 오랜만에 여기는 자연산 진실의 방이 있네요. 자연산 진실의 방으로 저 많이 보고 왔다. 어, 예. 저쪽. 진실의 방으로. 얼었다, 얼었어. 추웠어. 자, 그때 고진국 프로님도 그렇고 예. 경범님도 그렇고 사랑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, 된다. 사랑도하고 안 맞고 욕지도 하고 맞네. 오그라 잘한다. 제가 외쳐보겠습니다. 그래. 자, 지금 앞에 여들이 굉장히 많아요. 한 최소한 두세 개 정도 넘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초장타에서 한 마리 나와줍니다. 와, 랜딩 진짜 힘들게. 이럴 때는 이제 파도에 들어오는 파도에 이제 실려온다고 그래야지. 실어서 그렇게 랜딩하는 게 관건이에요. 아니면 오다가 다 터집니다. 다 털리고. 자, 좋은 신호탄인 것 같습니다. 자, 올해 2020년 첫 볼락을 봤으니까 저 녀석을 기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둘이서 낚시 온 거는 거의 처음이에요. 맞죠? 오늘 가자고 5,000번 정도 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낚시 왔습니다. 아, 괜찮네. 자, 너울이 더 안 심해지면 꾸준하게 이어질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너울이 더 강하게 더 세진다면 이 불명이 일로 넘어올 것 같아서 일단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뭐 첫 번째도 안재고 두 번째도 안재니까. 아,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여들이 굉장히 많죠. 항상 쇼크리더라죠. 목줄 여에 쓸렸나 안 쓸렸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블루드래곤. 역시 블루드래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. 아, 일단은 초반이니까 전개질을 사용해 가지고 반응을 먼저 보고 괜찮으시면 또 웜도 사용하고 병행해 보겠습니다. 와, 오늘 무슨 완전 농어 파도가 농어 파도인데요. 위험하다. 와, 아, 요리만 잘하는 줄 알았더만. 아니, 내 낚시 잘하네. 드래기 좀 좋다. 아, 드래기 좋아요. 그래, 올해는 또 기회 되면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못 잡았어요. 자, 이제 플로팅에서 입질이 없길래 지금 SS 슬로우 싱킹. 자, 천천히 깔아앉는 거죠. 약간 깔아앉을 수 있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물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밑에 쪽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이제 반응이 없을 때는 저 한 마리 나오고 지금 연타로 안 나오죠. 이럴 때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돼요. 뭘 좋아할지 모를 때는 다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 허허, 너울이 죽을 생각을 안 하네. 아니, 그리고, 또, 사랑도에 산다 해서 또 요리를 담당하셨기 때문에, 또 맛있는 거 뭐 해주지 않을까요? 뭐, 볼락, 사실 뭐, 주로 회, 뭐, 매운탕, 구이, 이게 뭐 흔하죠. 첫 번째. 겨울에 또 대표 어종입니다. 맛도 있고 굉장히 깔끔한 맛이에요.
회도 괜찮고 매운탕도 괜찮고 구이도 괜찮고. 근데 오늘 좀 많이 춥습니다. 지금 거의 영하권 날씨인데 회는 안 땡겨요. 너무 추워서 회는 별로 먹고 싶지 않습니다. 제가 좀 가열해서 먹고 싶은데 뭐 요리 잘하시니까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? 아 근데 포인트가 이거 냄새가 와 근데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요. 요 뒤에 음식점들이 좀 있는데 진짜 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요리 담당 오셨으니까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잘한다! 잘한다! 이야. 아니, 잘 안 됐어, 좀 이렇게 하지. 오, 사이 좋아. 나이스! 어, 오. 어, 좋아, 좋아. 보자. 지금 저희가 지금 고기가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장타를 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고기가 저희 쪽으로 안 붙은 것 같아서 집어등을 창현이가 집어등을 이제 좀 앞쪽으로 불빛을 좀 비춰보자. 멀리 있는 고기가 좀 앞쪽으로 저희 가까이 오게끔 그렇게 집어등을 그 각도를 조금 옮기자마자 지금 바로 한 마리 했습니다. 사이즈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야 요리 담당이 아니었네. 그래 사는데 고기 못 잡으니까 맨날 담당이. 요리만 하고 있었다 얘가 내가. 아 조과 담당이었어. 그래 여기가 뭐 조과. 그래. 아 종종 같이 와야 되겠습니다. 굶을 일 없겠네요. 나이스. 간만 아니 나중에 못 들 수도 있으니까 진실의 방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? 그래야겠다. 기포기도 들고 왔으니까. 나중에 요 들어오면은 혹시 나도 빨리 나갔다. 두레박에다 합시다. 아 이게 진짜 말로만 TV가 아니고 TV에서 본 분들 진실을 봐. 아니 형님 그 식자재까지 형님이 알아서 다 하시네요. 어? 식자재까지 알아서 다 하셔. 바깥 편에 될까 이거? 이렇게 왔으면은. 좋다. 가자 진실의 방으로. 진실의 방으로. 히히. 뭐 특별히 요리 준비를 안 해서. 자 이제 두 마리 나왔습니다. 두 마리 나오고 사이즈는 킵 사이즈 이상 됩니다. 완전히 큰 녀석들은 좀 없는 것 같고 지금 약간 좀 많이 멀리서 물어요. 안으로 좀 안 붙습니다. 이 넓기가 있다 보니까. 아무래도 작은 개체들이 안으로 안 붙는 것 같아요. 최대한 던지지 이용해가지고 계속 장타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멀리 있는 수직녀를 계속 노리고 있는데 크게 반응은 없습니다. 물도 어느 정도 찼는데도 뭐 더 특별한 입질이 없어가지고 이동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제 물이 차면서 너울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. 아, 더 하면 아마 물 다 맞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발판 좀 편한 대로 또 한번 이동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어디에 뭐 특정 포인트에 엄청나게 많은 개체수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. 올해 볼락이.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아요. 기장 쪽은 다 이렇습니다. 다 이렇게 돼 있고
뻗어 있는 방파제들은 거의 다 테트라예요. 테트라포트가 기장 쪽은 다 크고 위험하니까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동쪽이다 보니까 너울성 파도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항상 내 발 앞에 갑자기 물이 많이 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조금 위험한 상황일 것 같으면 뒤로 물러나셔야 됩니다.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너울이 한 번씩 쳐요. 그럼 정말 위험하니까 항상 안전하게 낚시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저도 지금 신발이 다 젖었는데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누가 우리 형님 뭐 어? 고기 못 잡네 했노? 에이? 이동합시다. 안 나올 때 이동. 얼었다 얼었어.